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이 좀 어렵죠. 1장의 앞부분의 내용들이 철학적인 내용, 삼위일체의 어떤 아주 심오한 교리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지난 시간에 뭐 나눠드린 그림이 있지만, 성부 하나님 안에 말씀, 진리, 하나님의 형상이 계신데, 십자가의 진리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이게 지금 로고스입니다. 당시 히랍에서는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의 작용이 이 성령인데,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서 이렇게 성부, 성령,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부 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성도, 우리 성도가 따라야 할 롤모델로서의 성자. 즉, 성자도 똑같습니다. 우리랑 조건이 사실은 똑같아요. 내면에 성령을 품으시고, 에고의 삶이라는 거 혼과 육의 삶을 사시되, 내면의 영이 성령임을 바로 아시고, 성령의 본체가 성부임을 아시고, 성부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진리. 사실은 지금 여기다 그렸지만 성령 전체의 진리죠.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이 십자가의 진리가 자, 여기까지 우리 혼과 육의 세계까지 우리 에고, 작은 자아, 남과 나를 구분하는 작은 자아의 그이 세계까지 성령의 진리, 성부의 진리가 구현된 존재를 성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예수님이 살면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분명히 남과 다른 자신만의 인격 개성을 가지시고 그 안에 나는 말과 행동 모든 걸 아버지 뜻을 따랐다 하는 게 지금 성부의 말씀을 따랐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성부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심으로써 결국 아버지 말씀을 따랐다, 아버지를 따랐다, 말씀을 따랐다, 성령을 따랐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 결국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는 삶을 살았다. 다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성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인데 예수님 안에서도 신성한 영역이었다고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마음 작용과 육신의 작용을 넘어서 있는 그 영적인 이 신성한 영역. 그 부분이 우리 내면에도 똑같이 있다. 우리 성도도 에고의 존재니까. 우리도 혼과 예수님과 똑같은 혼과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항상 인자, 난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 중에 하느님이다 이 소리죠. 사람 중에 하느님을 제일 닮았다. 자, 이게 사람 중에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인자예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 중에 하느님이에요.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 사람 중에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사람 중에 사람 최고의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장 하느님이 인간을 이게 인간이야 하고 낸그 모습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 이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인자예요. 우리를 심판해 줄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인자를 이제 메시아로 삶아서 기다린 거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기름 부은 자란 뜻인데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예언자이자 선지자가 예언자니까 제사장이 돼. 우리의 죄를 하느님한테 고해서 탕감해 줄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 줄 사람, 우리를 실질적으로 통치해 줄 사람. 또요세이요이 삼위일체처럼 요세 역할을 다 해야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는 누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에 하느님이 구약에 보면 그래요. 그가 이미 하느님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그가 하느님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존재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살수 있다. 그런 존재가 메시아가 돼서 왕국을 만들 것이다. 어떤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만들 것이다. 그게 구약에 나온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역할, 구약에 나온 그 메시아의 역할에 충실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왕을 못 했잖아요. 왕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도 없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언자 중에 한명 정도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지금 그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게 그분이 제사장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고,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새겼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건 왕, 실질적인 왕이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나긴 다 갖추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때는 초림이라서 그런 이 좀 감춰진 모습이 있는 거고, 재림 때는 이게 온전히 구현된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초림에 온 걸 보고 유대인들이 재림 때 올 메시아의 모습을 초림 때 기대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왜냐?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초림 때의 모습도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인간을 대신해서 고초를 당하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는. 그런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메시아 맞다고 본 거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걸 이 그런 뭐 부합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성부 성령 뜻 그대로 사는 분이 성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간 중에 하느님, 인간 중에 하느님이라는 게 예수님도 그건 자각했어요. 왜냐?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 내가 아버지 뜻 그대로 산다는 거는 아셨다고요. 자, 그런데 자, 거기까지가 예수님 입장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사도들의 입장은 성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그리스도로 보자는 겁니다. 성자로 보자. 왜? 성자는 하나님 말씀에, 즉 진리에, 지금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도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진리의 화신 아니시냐? 진리의 화신이라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감할 수 있죠. 진리 그대로 사신 분, 진리를 인격으로 드러낸 분이니까, 진리를 혼과 육으로, 에고로, 인격으로 드러낸 분이니까 진리의 화신 맞죠. 즉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우리가 포착할 수 없어야 되는데 직접 육신을 가지고 와서 말하고 행동하고 했으니까 진리의 화신은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우리가 이니에지를 잘하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니에지를 온전히 구현하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이니에지라고 하겠죠. 저는 말하는 이니에지, 눈에 보이는 이니에지라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인 거예요. 진리 그대로 사시니까. 그러니까 진리 그대로 산다는 의미에서 진리의 화신인데, 사도들한테는 저게 어떤 의미냐? 진리가 인간으로 오셨나 보다. 진리가 인간으로 오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먼저인 이유는 아버지인 거죠.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이 말씀이 계시니까 아버지 자식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힘으로 천지 우주를 다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거의 이제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썼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거는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그냥 진리의 화신이었다. 진리의 화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나요? 저기 지금 요한복음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죠? 성육신. 그렇죠? 성육신. 자,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죠. 지금 말씀은 이 단어에는 말씀은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는요. 말씀은 진리죠. 진리가 사람이 되신 분. 진리가 육신으로 오신 분, 이런 뜻이죠. 진리의 화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가 화신이 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사도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인데 인간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런 느낌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내가 원래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내가 길이요 진리다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성령 뜻대로 산다, 나는 성령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평소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건 진짜 나 진리 그대로 산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진리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느낌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주를 창조한 진리가, 그 사랑의 진리가 우리
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진리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더라. 이제 요 구절을 지난번에 했죠. 예. 지난번에 그 15절 세례 요한이라고 제가 세례를 더 넣어봤어요. 요한이라고 해서 이제 헷갈리시면 요한복음에 요한이 나오니까 요한이 그 요한이 요한인가 했는데 그 지금 요한은 자기를 안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그분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강물에 이렇게 한번 그 이렇게 담갔다 빼면서 너는 이제 정화됐다 하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지금 난 정말 갈 길을 모르고 이스라엘도 로마 식민지가 돼서 타락했고 헤로당도 타락해가지고요. 동생의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이 결국 죽은 게이 양반 돌아가신 게그 헤로당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죠. 그또 로마 총독이 따로 있고 헤롯 왕이 따로 있으면 이스라엘 왕인데 자기 이제 동생의 부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 딸이 있죠. 이게 조카죠. 조카가 딸이 되는 거죠. 그 살로메라는 그래서 그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그 딸이랑 만날 때그 부인이 이제 부인되는 헤로당 부인되는 그 양반이 자기 딸한테 이제 사실 삼촌인데 이제 아빠가 될 존재죠. 가서 유혹을 해라. 유혹을 해가지고 환심을 사야 이제 그 된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해서 막 이제 야릇한 춤을 추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나중에 헤로당이 그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춤이 마음에 들어서 선물을 주려고 요구하는 게 뭐냐 했을 때그 살로메란 딸이 세례 요한 머리를 주세요.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립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뭐냐? 세례 요한은 그 결혼은 반대세하고 비난했었어요. 헤로당이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서로 얽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자료가 예수님하고 먼 친척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또 나이도 아마 같든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역은 먼저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천국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요거를 당시 이스라엘인들한테 가르치니까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갈 길도 모르고 로마 식민지하에서 독립운동도 해보고 잘안 되고 이런 이그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나타난 예언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마지막 예언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본인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 오기 전에 오는 그이왕 예언자 제사장을 다 겸해야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아니고 예언자 중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신약을 여는 거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마지막 예언자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무대에서 또 살로메로 인해서 아무튼 이렇게 사라지죠. 그런데 그한 업적이 뭐냐? 천국이 다가온다 회개하라. 심플한 가르침을 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호응합니다. 뭔가 자기가 이 타락해서 하느님 천국을 가고 싶은데 바리새파는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엄청난 학문을 또 율법을 배워야 되는데 불러다가 물에 담갔다 빼고 너는 정화됐도다. 아니 이게 얼마나 또 위안이 됐겠어요. 그 몰려갑니다. 예수님도 거기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당시 이게 그러니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어떤 희망의 어떤 싹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좀 애매한 관계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인데,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은 뒤이어 시작하는데, 제자들을 또 세례 요한 제자들 중에 일부를 빼와서 또 조직을 꾸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또 이제 세례를 주고 하시니까 이게 사람들 눈에는 이제 라이벌로 보이고, 이렇게 좀,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은 좀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불쾌해 하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대충 그 분위기만 아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래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은 철저히 예수님, 나는 그런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는 사람. 근데 사실은 뭐,
친척이고 그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보다 이제 뒤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예수님이 그분이 사실은 저기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다. 사역은 나보다 뒤에 시작하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앞선다는 거는 더 영적으로 높으신 분이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왜냐? 나보다 더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부터 연결돼 보면 아,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계셨으니까 이렇게 요한 이 저자인 요한은 그렇게 의도하고 쓴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요 말은 지금 뭐 이렇게 세례 요한은 무슨 의미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한은 아무튼 그런 입장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진리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도 아,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역을 하기 전부터 그분은 사실상 어떤 하늘의 통치자였다. 하늘의 왕국의 주인이었다. 뭐이 정도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한은 천지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16번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에서 받으니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자, 이게 왜 넘치는 은혜를 왜 그전 예언자들은 뭐 은혜를 못 줬는가? 그런 건 아닌데, 자, 그전 예언자들도 성령 안에서 성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가신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은 차이가 성령, 거의 이제 성령과 하나 되신 분, 성령 그대로의 인간. 요거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게 인자고 메시아인 거예요. 기존 예언자들하고 차이는 예언자들은 부분적으로 성령의 말씀을 구현한다면 온전히 구현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인간 중에 하느님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인간인데 인간 거죽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 뜻 그대로예요. 그럼 진리의 화신이죠. 예, 그래서 이분이 인간한테 오심으로 인해 인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인간한테 축복입니다. 뭐냐? 인간의 가능성을 열어버린 거거든요. 인간은 여기까지 가능해라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게임으로 치면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이 게임은 하라고 만든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렙이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거 가능하구나, 이거죠. 아, 말렙 가능하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나아갈 경지는 저거구나. 이게 선명해지죠. 이게 말렙의 존재 자체가 이겁니다. 인간이 이런 거예요. 아, 이 게임은 이러라고 만든 거구나. 아, 사람은 이러라고 하느님이 난 거구나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사람이라는 거구나. 사람이 뭔지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고 창조한 사람은 저런 거구나. 우리는 욕망에 빠져가지고 지금 마귀 소속이 돼가지고 아버지 뜻을 지금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뜻 그대로 사는 사람이란 건 저런 거구나가 나와요. 말렙을 볼때 우리가 알수 있는. 이 게임은 저러라고 만든 거구나. 예. 그리고, 아, 나도 가능하겠구나죠. 누군가 말렙인 사람이 있다는 거는 게이머 중에 또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열심히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도 나오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분이 뭘안 하셔도 그냥 존재 자체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벌써 은혜입니다. 나 길을 찾았어. 길이 보여. 이게 벌써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또 가만히 있다 가시지 않죠?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만나서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나처럼 될수 있어. 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성령과 만나서, 성령과 하나가 돼서, 자,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온전히 진리와 하나 되는 사람. 그래서 나처럼 진리의 화신이 될수 있어. 그러면,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죠. 영생. 왜? 하나님은
이자 보세요. 진리를 진리는 빛에 비유합니다. 진리이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빛이자 생명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했죠. 하나님은 빛이자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빛이자 생명입니다. 진리이자 영원한 생명. 왜냐? 영원 불멸하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현존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영원히 산다는 거고,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항상 진리가 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친다는 거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데서 삶의 이 선악을 판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여러분 내면에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고, 영생을 온다는 건 여러분의 혼과 육까지도, 혼도 성령과 하나 돼서 이 혼도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 육도 영원한 영적인 몸을 얻어서 여러분도 영원히 살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간적인 것들마저도 정화돼 가지고 영원한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영생입니다. 왜냐? 원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육 중에, 제가 지금 영은 안 적은 게 영이 성령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은 본래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혼은요? 혼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 마음작용인 혼은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 육체작용인 육은, 이것들은 이 성령처럼 영원하지가 않죠. 하지만 이 성령과 하나 되면 이 혼도 거룩해지고 이 육체도 거듭나서 영적인 육체로 탈바꿈해서 여러분 온전한 영혼육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거는 원래 영생이에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육체가 죽을 때 따라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영혼육 모두, 이 혼까지 포함한 영혼육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 영생에 되게 많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대들도 내 살과 피랑 똑같아져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얻은 부활의 몸을 그대들도 얻어야 된다는 얘기고. 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이벤트를 중시하셨냐면요. 죽었다 살아나는 그걸 왜 중시하셨냐? 우리 영은 원래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도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육신까지도 자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은 버리면 영과 혼으로 영생을 하겠죠. 그럼 사실은 영과 혼의 영생이라는 건요, 오히려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뒤에도 지옥에 가 있어도 어차피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옥에. 여러분, 소멸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지옥을 가서 고생을 해도 살아있는 거고, 천국을 가서 누려도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을 가지고 영생을 얘기하면, 이것만 가지고 영생을 얘기하면요, 아무튼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정도의 문제인데, 육체를 집어넣으면 좀 달라져요. 육체까지도 영생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은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영혼육을 다해서 인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인간이 영생을 얻는다는 건 육체적 부분까지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영혼육을 모두 갖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탄생시키는 거.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그대들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내가 왔다. 다른 말로는 그대들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왔다. 그게 내 사명이다. 하늘이 그걸 시켰다, 나한테. 사람들한테 영생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한번 죽어야겠다.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여주자. 이게 육체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이제 좀그 벌써 영지주의 계통들이 있죠. 사도 바울 때부터 기독교의 많은 비판 세력이 됐던 영지주의는, 도마복음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주장이, 제가 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냐면요, 도마복음하고 영지주의는 달라요. 영지주의는 육을 하천시합니다. 육을 버려야 된다는 주의예요. 아주 이원론자예요. 육은 버려야 된다. 영만 영원한 거다.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예수님은 이 육체적 영생을 강조했다니까요. 내 살을 먹으라고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영성체를 왜 합니까? 그 밀떡을 준단 말이에요. 포도주 마시고. 포도주는 예수님 피요.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걸 왜 먹습니까? 내몸 자체가 부활체가 되기를 바래서요. 영이라는 건 수령한다는 겁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영생을 얻은 몸, 영적인 몸을 나도 내 몸 안에 수령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그 의식으로, 상징적인 의식으로 떡을 먹고, 살에 해당되는 떡을 먹고 피에 해당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내 그걸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명상하셔야 되냐, 묵상을 하셔야 되냐면 내 몸, 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같은 광명하고 빛나는 부활체가 된다는 걸 상상하시면서 드셔요. 먹을 때마다 내 몸이 변형되는 그런 이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가지시면서 영성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성령 깨닫는 거랑 또 다른 문제예요. 성령을 깨달으면, 그래서 제가 우리가 1차적으로 성령을 깨치면 칭의라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내 혼이 거룩해지면 성화, 내 혼이 거룩할 성자죠. 성인 성자 거룩해진다. 그런데 3단계, 꼭 이 기독교에서 제일 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주 중시하는 3단계가 영화, 부귀 영화의 영화입니다. 영화를 누린다. 이게 부활체를 얻어서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왜 부활체를 얻어야 되냐? 부활체가 천국의 몸은, 천국의 진정한 몸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자, 아직 2단계에서는 몸이 없단 말이에요. 영과 혼만 있지 몸이 없잖아요. 몸까지 완성해야 천국을 제대로 들어간다는 사상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 가셔도 목사님이 부활체, 흰 옷으로 상징된다. 흰 두루마기, 흰 옷. 흰옷 입고 우리 천국 갑시다. 그래서 성화에 보면 구름 위에 막 흰옷 입은 구원받은 존재들, 성도들이 그려져 있는 그 성화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흰옷 입고 있죠. 영생을 얻었다는 징표입니다. 영생. 영혼육이 온전해졌다는 징표입니다. 예수님만큼 온전해진 건 아니더라도 1차적인 온전함은 갖춰야 천국 간다. 이걸 특히나 강조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아주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내 안에 성령, 내가 그냥 혼과 육의 존재인 줄 알고 살았는데 육신을 위해 평생 복무하자, 육신 즐거운 거 해주고 열심히 살다가 육신 죽으면 같이 죽자, 이게 지금 일반적인 마인드인데, 영을 깨달은 사람은 아, 성령을 혼과 육 차원에서 구현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지. 이게 하나님 자녀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펼쳐지면 첫째,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두 번째, 내가 이 혼작용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볼게요.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이 혼의 모든 작용은 거룩해야 된다. 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만 알면 안 된다. 내 안에 진리 있다는 거 알아서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 더 나아가 영화라는 거는 흰옷 입고 부활의 몸을 얻어서 천국에 사는, 천국의 몸까지 갖춰서 천국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천국의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 집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 아니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천국 가서 왕노릇한다. 천국의 통치권을 여러분도 같이 부여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신 표현이고 요한계시록에 숱하게 나오는 게 이거죠. 진도는 못 나가고 지금. 요 기본을 딱 아셔야, 자, 이제 감 잡히시죠? 어디서 감을 잡으셨어요? 감 잡으셨죠? 아무튼 이 부활체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전에 예언자들이 아, 뭐 깨어나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요. 회개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언자랑 급이 다른 거예요. 기존 예언자랑.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맡은 거는 기존 예언자랑 달라요. 사명이. 인류를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왔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육을 온전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건 메시아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반 예언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안 됐던 거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는 인류가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다 함께 영생 얻어서 에덴 동산 들어가서 원래 우리 집 찾아서 이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성부고. 예,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 받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통치 받으면서 이 지상에서도 예, 천국을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거를 전하려고 오셨다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도 그 입장을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하고 이어져요, 요한복음. 지금 의문은 많습니다. 그 저자들이 같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쓰는 문체나 이렇게 쓰는 어휘가 다르다 말은 있지만 일단 둘 다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보면 일단 내용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얘기도 제가 살짝 곁들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율법은 받았어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일반인도 판단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 십계명이라는 그 좌표는 받았죠. 그 십계명에서 이제 뿌리 또 이렇게 세세한 데까지 디테일한 데까지 이렇게 잡아주는 수많은 율법들. 예. 십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장가지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아주 다양한 율법들이 있어요. 바리새파들은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다 지침이 있어요. 지친 대로만 살면 천국 간다고 믿는 그런 당시에 그 학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인정해 주질 않고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간다고 해버렸어요. 천국은 성령이 임해야만, 자, 칭의 성화 영화를 완수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바리새파들은 글로 천국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외워서 실천하면 된다고 믿으니 일단 자기 내면에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면에.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부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 받아라 해주셨다고. 성령 받아야 모든 일이 시작된다. 성령 받고 나아가서 내 피와 살까지 다 받아라.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라. 성령 받아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라. 내 피와 살을 먹어라. 요 말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저 가르침들이. 이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핵심을 다 얘기해 준 겁니다. 인류가 진화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핵심을. 그래서 은혜와, 넘치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한테서 온 거라는 게, 자, 보세요. 자, 거룩한 혼, 부활한 육신이 다 어디서 시작돼요? 어디서 이 변화가? 내 안에 있는 칭의인데, 칭의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변화가. 그러니까 영이 낳는 거예요. 영이 혼을 바꾸고 영이 육을 바꿔놓은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해주는 가르침이 없으면 바리새파식으로는 아무리 공부해도 성령을 못 만나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고등 침팬치가 멋지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 성령이 나한테 임해야 내 안에서 아버지가 현존하시게 되고 성령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작용을 성령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본체는 성부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성부가 임한 겁니다. 나한테. 시공 밖에 성부가 시공 안에 있는 나한테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뭘 가르쳐줘요? 어떤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가 그 구현하셨던 진리를 내 안에서 그대로 가르쳐줘요, 성령이. 자,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아버지의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날 인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내가 무슨 권능으로 몸을, 영적인 몸으로 바꾸며, 무슨 지혜와 권능으로 내 혼을 거룩하게 만들겠어요? 답이 안 나오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게 되었다. 본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유일한 아들께서 하느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셨다. 이 얘기 뭡니까? 진리가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게 됐다. 자, 저는 이런 사도 요한의 입장에 조금 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저는 다만 하늘나라의 하느님, 인간의 하느님이라고 보는 건 동감입니다. 인간,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 인간계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인류를 가르치려고. 저는 이 사정이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추리하면.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한 신성의 시공 밖에 영차원에 계시다가 인류를 구하려고 이 진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런 느낌입니다. 좀 느낌은 달라요. 저는 이미 인간 중에 하느님으로서 천국을 통치하다가 인류를 구하러 내려오셨다.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가도 결국 마지막에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진리이신 분이 우리 곁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요한 입장은. 제 입장도 감사한데 이분 입장은 또 달라요. 시공밖에 하느님으로 추앙받아야 할 분이 이런 피천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좀 가르쳐 주시겠다고. 살려 주시겠다고. 눈물 나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서 오셨다는데 하느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원래 하느님은 영이에요. 영이시다. 혼과 육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고요. 그 영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곁으로 인간 혼과 육을 불어입고 오셨다 이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혼과 육을 이미 그 하나님의 진리로 구현하신 그런 인간 중에 제일 통치자이신 인간 하느님께서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도 저분이 다스리실 거니까 인간 하느님께서 이미 천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라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기 각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니 인류에게 무형의 하나님의 형상을 유형화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 자, 이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사도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사도들의 입장은 보세요.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입장을 지금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라는 게 사도들의 입장이고 저는 원래부터 인간이셨어. 근데 인간 중에 하나님이셨어.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을 좀 다릅니다만은 이해는 하실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이 낮은 사람들, 종이 인간이죠. 하나님의 종인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불어 나타나시어 자신을 낮추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눈물 나죠. 진리이신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온갖 유혹과 고초를 겪어야 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얘기는요. 빌립이 묻기를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혼과 육이 아니고 혼과 육이 없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지금 이것 또한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빌립이여, 내가 그대들과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도 그대는 나를 모르는가? 나를 본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떻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영을 보여달라고 하니 지금 내가 이렇게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그 영의 진리를 온몸으로 드러냈는데 이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영은 보여달라고 하고 지금 눈에 다 보여준 진리는 무시하니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 좀 욕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하면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을 못 믿겠는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이시니까 지금 이 말을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 말씀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영 있고 지금 보세요. 내 에고는 이 성령의 작용으로만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이 있고 그렇죠. 또 그럼 에고 안에 영이 있고 또 성령은 또 내 안에 있고 에고 안에 성령 있고 또 에고는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니까 성령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이런 그림도 그려보셔야 돼요. 에고 참나 성령 안에 에고 있고 에고 안에 성령이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 보세요. 성령의 바다의 작은 물거품이죠. 에고는 여기는
또 우리 에고의 내면에는 또 성령이라는 뿌리가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에고의 이면에는 뿌리인 성령이 있고 안 보이는 성령이 있고. 자,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 내 뿌리는 성령이고 나는 성령 그대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는 얘기는요. 안팎이 지금 하나로 돌아가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다. 거의 이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팎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진리 그대로 사신다는 얘기인데 이 말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는 사람이 아니었군. 이런 이제 답을 또 끌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 그대로 살아버리니까 안팎이 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표현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진리가 지금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내 말만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다 이 말도 할수 있어요. 나 생명 그 자체다. 난 지금 에고로서 내가 아니라 에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에고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기능하기 때문에 나는 즉 나라는 에고는 하나님과 분리된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실한 구현자로서의 에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그러니까 내 에고는 지금 그대로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작용으로서만 지금 내가 기능. 사사롭게 내가 내 에고를 쓰고 있지 않다. 이거.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예전부터 이해시켜 드리려고 인간의 에고는 쇠공이에요. 하나님은 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불타고 있는 쇠공이에요. 그럼 쇠공인데 불이에요. 이 양반은. 요즘 유튜브 뒤져보시면 쇠구슬을 제 강의에 너무 좋은 예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쇠구슬을 불어 천도까지 가열해가지고 막 5만 대다가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럼 다 태워요. 녹이고. 불덩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에고는 그대로 불덩이에요. 원래 에고는 차가워야 맛인데, 인간들처럼. 이기적이어야 맛인데, 예수님의 에고는 불덩이에요. 그럼 이게 불이지, 쇠가 아니란 말이에요. 차가운 쇠의 속성은 없거든요. 그냥 불이지. 불을 오히려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에고는 이기심을 구현하고 있지 않고 성령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성령인 거예요, 사실은. 시공 안에 들어온 성령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성령이 시공 안에 들어왔다고? 원래 이분은 성령이셨구나, 이렇게.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른 존재였구나라고 느껴버린,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한 분들도 계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 구절은 사도들식으로는 풀지 마시고 한 인간이 성령 그대로 살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런 느낌,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얘기하시거든요. 본인을 제일 말 많이 하시는 게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사람 중에 꼭대기다. 사람 중에 왕이다. 이 소리예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하나님을 닮았다. 이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 독생자를 제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독생자 그러면 너무 예수님만 아들로 아실까봐. 근데 유일한 아들은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그 부모가 자식은 많아도 내맘 알아준 자식 하나면 제가 그래도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뿐인 아들. 나의 참 하나뿐인 아들. 다른 아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도 독생자의 의미는 그냥 아버지 속 알고 진짜 아들다운 하나뿐인 아들이요. 나머지는 지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누구, 애미애비 저는 몰라요 하고 살고 있는데 딱 아버지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뿐인 아들. 리 지금 인류에게 다시 그 아버지의 눈에 보이지 아버지를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아버지는 영이시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이 돼서 지금 이렇게 장남이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집이나 장남들은 얼굴이 조금 그렇죠. 좀 뭔가 성숙한 느낌을 갖고 있죠. 부모 대신 뭔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 책임이 있거든요. 좀 이제 더 아래부터는 좀 철없는 얼굴 해도 되는데 좀 첫째들은 뭔가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류의 제일 마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굴이. 아버지 뜻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분한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다. 말도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대신하는 거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도 아버지가 이 지상에서 시공간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다. 뭘 하고 싶겠어요, 아버지가? 모든 자식들, 하나님 자녀들을 다 내 새끼라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갖고 있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장남 노릇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유일한 아들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 가면 이제 형님이 되죠. 마지라고 표현해요. 왜 이제 우리도 자녀가 자녀인 줄 알았거든요. 나도 자녀인 줄 알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 가면 공동 상속자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은 아들이란 말을 안 하죠. 종의 형체, 다른 존재들은 종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직 자녀라고 하기엔 조금 지금 미안한 게 있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에는 미안한 것들이 있으면 좀 종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근데 결국은 우리는 사실은 공동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밝히죠. 이런 사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요 각주 좀 읽어드리려고 전체 배경을 좀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이걸로 안 끝나고 이 이야기로 다 이어져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는요.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아니 실제로는 뭐 이렇게 여기 지금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멋있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친척들이니까 아우 예수 아니냐 막 서로 이랬겠죠. 아 이게 몇 년 만이냐 이렇게 뭐 몰라봤다 막 이렇게 장가는 갔냐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런데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제물이라는 제물. 아주 하자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에 바쳐요. 이게 예언된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게 인류를 그게 메시아의 역할에서 메시아는 막 이렇게 뽀대나는 왕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해 자기를 제물로 바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굳은 일은 사람들이 또 안 보려고 하고 왜 왕으로 안 오셨나요? 막 이런 말만 하는데 어리석은 얘기죠. 지들 위해서 막 그 업보 갚아주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모르고 왜 멋있게 화려하게 우리를 통치해주지 않나요? 라는 말만 하는데 이게 어리석은 얘기죠. 그래서 재림 때는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 때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고난을 겪는 메시아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화목제물이라는 게 하느님 아버지랑 인간이 화목하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아담 이브 죄 짓고 쫓겨나면서부터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서 인류가 아버지랑 소통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소통하게 친해지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지금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자신을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라는 건 뭔 죄를 지었겠어요. 어린 양이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제물은 그러니까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원래 죄 없는 동물을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돼. 누가 있겠어요? 다 죄가 있으니까 제물 하느님한테 바칠 제물감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죄 없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죄를 이겨내신 거죠. 애초에 죄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것도 섭섭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왜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다는 건 온갖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을 다 체험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죄의 유혹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극복해내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은요. 나처럼 죄를 극복해라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신 겁니다.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오셔서 죄를 이겨내신 모습을 지금 우리가 죄 없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랑 달라서 지금 사도들 말대로는 우리랑 종자가 다르죠. 아, 우리는 그냥 혈육의 자녀인데 이분은 진리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자가 달라서 그래 이렇게 예수님 이런 표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건 사도들의 존경심에서 나온 표현이고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오셔서 살되 인간들한테 죄를 이겨내는 법을 보여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즉 말레비 할 역할은 뭡니까? 다른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보살도, 말렙이 할 수 있는 보살도는 뭡니까? 이렇게 나 말렙 이렇게 됐어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노력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말렙이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게임회사 직원인데 그냥 말렙 그냥 갖추고 들어왔대요. 그 이게 오히려 존경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말렙 와서 그럼 나 좀 도와주고 가. 너 원래 그러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은 조건인데 이겨내고 말렙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무릎 꿇습니다. 제발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전혀 다른 느낌이라니까요. 아니 이 게임 관리자가 그냥 말렙으로 들어왔대요. 황금 갑옷 입고. 뭐야 쟤는 게임도 안 하면서 왜 저런 옷을 왜 입고 다녀. 일단 뭐 별로 좋지 않죠. 그냥 종자가 다르니까 나랑 지금 차원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배울 것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요. 그냥 뭐 말렙이 저런 경지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이벤트 연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한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지. 자, 나 영생한다. 너네는 힘들 거야. 근데 아무튼 이런 영생이 있어 잘 봐도 하고 가시려고 오셨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는 얘기는요. 인간 중에 죄를 극복한 존재가 제물로 바쳐져야지 애초에 인간이 아닌 존재가 가장해가지고 인간으로 와가지고 죄 안 지을 사람이 원래 죄를 모르는 사람이 제물로 바쳐진다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영성을 좀 이해하시면 아 이건 수준 낮은 얘기란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수준 낮은 신앙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한 신앙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꼬셔야 되기 때문에 유치한 신앙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신앙에서는 안 할 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유치한 신앙은 애들이 단단한 거 씹을 수 없을 때 이렇게 죽 같은 거 이렇게 우유 주듯이 부드러운 거 먹일 단계의 가르침이 있고 단단한 거 씹을 수 있을 때 주는 가르침이 있다. 이거 구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지금 좀 유치한 신앙에서 할 얘기들은 좀 걷어내고 저는 보시라. 좀 더 성숙한 신앙을 얘기하자.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러면 너도 좀 방편 써서 부드럽게 얘기하지 왜 갑자기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부드러운 얘기는 천지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금 단단한 거 심는 얘기는 저 아니면 누가 안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시작부터 지금 막 심오한 얘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안 할 거면 뭐하러 제가 방송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서 여러분 이미 여기까지 읽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 없는 존재구나. 스스로 그 성령의 힘으로 죄 없는 존재가 되셨구나. 인간의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인간한테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위해 자기를 또 희생하시겠구나. 여기까지 다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희생으로 인류에게는 또 새로운 카르마, 새로운 운명이 또 전개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하는 거죠.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설 거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먼저 계셨다는 건 더 위대한 분이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로다. 즉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제자들이 쓴 거라 세례요한 제자들이 보면 좀 반발할 수도 있겠죠.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거는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자기가 준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 제자들은요 세례요한을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입장이 달라요. 지금 만약에 이 땅에 세례요한파가 먼저 있어요. 물로 세례를 주고 막 해요. 근데 그 먼 친척인 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또 그 학원에 가서 같이 또 물로 세례도 받아요. 근데 또 옆에 친구들 그 같이 세례받던 친구들 며칠 또 싸바싸바해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럼 세례요한 학원 사람들은 안 좋아하겠죠. 그 와가지고 친척이라고 와가지고 괜히 환대해 주셨 괜히 띄워주셨어요. 애들 데리고 막 몇 명 데리고 나갔어요. 딴 데서 또 세례 준대요. 옆에 막 진원조 세례 막 이래서 막 길 건너에 또 세웠대요. 이러면 이게 안 좋잖아요. 충분히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 마음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의 그 애고의 안목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불만 갖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세례요한도 흔들려요. 그리고 아 내가 그 예수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그래서 제자 시켜서 물어봐요. 진짜 맞냐고 메시아.
세례 요한도 흔들릴 정도니까 제자는 당연히 흔들리죠. 그런 사정도 감안하고 보세요. 근데 아무튼 세례 요한도 이때는 어떤 확신에 차서 나한테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고 나는 그렇게 계시받고 이 짓을 하고 있다. 나한테 누군지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올 거다. 세례받으러 올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내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딱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왔다. 이런 거를, 이런 걸 듣고 성령 체험이 비둘기가 날아와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거를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육안에. 세례 요한한테는 하늘이 이렇게 보여준 거죠. 이 사람이다라는 거니까. 비둘기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이 왔는데 머리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이 사람, 이 사람. 그럼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라는 걸로 하느님을 표시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모를 수 없게.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물로 세례를 줘라고 계시해 주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그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성령의 세례를 줄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라. 미리 저한테 하나님이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보고 알아본 거다. 내가 예수가 올지는 몰랐다. 내 친척 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올지는 몰랐는데 딱 보니까 비둘기가 임하는 걸 보고 아, 계시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거다. 저 양반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앞으로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서 천년왕국을 세울 거다. 영원히 갈 왕국을 세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늘이 그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막 쏩니다. 하나님이란 말까지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다. 이런 말도 쓰고. 그리고 그가 사람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너희가 기다리는 사람이 다그 어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인간 중에 하나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다라고 이미 구약부터 내려오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